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통퍼지 및 퍼지 세팅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스테인리스나 이런 비철금속 용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금일 영상이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빨리 와! 미친 척하면 될 거냐? 빨리 와, 이 새끼야! 왔어! 야, 왔어! 빨리 와! 손선생 용접교실. 왔어! 통퍼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퍼지의 내용. 주입이 나오고 벤트가 나오는 퍼지 있죠. 주입에서 밀봉, 그 다음에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된다. 압력이 걸리지 않은 진공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배웠던 이런 퍼지 행위들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하냐? 이 통퍼지에 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실은 통퍼지라는 거는 어떤 게를 얘기하냐면 용접부의 배관 라인에 전체 라인을 가스 주입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관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전체 라인이 퍼징이 다 된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는 배관이 이렇게 이런 배관은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있긴 한데 현장 배관 같은 데 가면 뭐 배관 자체가 막 다 꼬여 있고 막 난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중간에 막 가지간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주입을 했어. 그럼 여기 이제 내가 해야 될 용접부야. 만약에 그럼 우리 벤트를 해야 되겠죠. 이제 주입을 밑에서 넣었으니까. 지금 이 퍼지의 행위를 무슨 퍼지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통퍼지라는 거예요. 전체 라인을 다 퍼징을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2부에서 퍼지 주입학과 벤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거에서 한 번만 더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입이 어딥니까? B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주입이 어디예요? 낮은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주입이 어디예요? 낮은 곳에서 사세요. 낮은 곳에서 사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 이거 맨 처음 우리 얘기했잖아요. A, B. 주입이 어디예요? 아니죠. 이거 지금 B가 조금 맞잖아요. 낮은, 장난이고. 직관 같은 경우는 맞죠? 유량계가 가까운 쪽. 벤트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벤트를 해라. 자, 기억나시죠? 요런 라인들을 다 통퍼지라고 하는데, 통퍼지에서 중요한 것들은 퍼지 라인이 현장 가면 배관 라인이 이래 직관들로 인해서 이게 배관이 나가는 손실되는 구간들이 사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통퍼지는 단점이 뭐예요? 가스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가스는 사실 그러면 내 돈으로 안 낸다 이거야. 그러면 손실이 조금 약간 어마어마하더라도 뭐 퍼지 잘 되면 좋다 이거야. 근데 또 하나 웰다 용접사로서 또 손실이 뭡니까? 그렇죠. 이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또 퍼지한다고 오래 걸리네. 통퍼지라는 거는 퍼지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뭐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방금 같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가스의 손실, 퍼징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퍼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퍼지 방법인 통퍼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 본원에 있는 현장 실습 구조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퍼지 구조물의 경우는 우선에 주입구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영상상, 이론 영상상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에 제가 말씀드렸죠. 밀봉이라고. 자, 그래서 주입이 들어간 뒤에 밀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테이프를 바르고 자, 근데 보통 밀봉이 완벽하게 이 종이 테이프를 했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한 밀봉을 위해서 이 청 테이프까지 하면 훨씬 유리하겠죠.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밀봉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지금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좀 제가 완벽하게 지금 막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한 밀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입되는 퍼지 가스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구간, 배관 라인을 따라가서 노출되는 구간을 또한 체크를 해서 완전히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배관 라인이 밑에 비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막아볼게요. 자, 이렇게 알곤이 중간에
주입이 되거나 퍼진 가스가 주입이 됐을 때 산소가 투입되는 구간이 없도록 최대한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최초에 얘기했던 용접부라고 가정을 하고, 용접을 여기서 하게 되면 따라와서 실제로 마지막 구간이 이제 벤트 구간이 되죠. 벤트 구간은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벤트를 막아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종이 테이프를 해도 되지만 스펀지나 뭐 이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벤트를 막은 뒤에 이제 들어간 주입량이나 가스의 성질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홀을 뚫어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통 퍼지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